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사주에서 오행상 토가 많이 있는 사람. 토 중에서도 진술충미가 있는데 술과 미가 많이 있는 사람. 이것이 많이 있는 사람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사주는 태어난 시를 잘 모릅니다. 오전에 4시부터 11시 사이에 태어났을 것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4시에서 11시 사이에 태어났는데 시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현재 이 사주를 태어난 시를 가지고 찾아볼 수 있느냐? 저에게 문의를 드는 사주입니다. 그런데 사주에서 이런 경우 인시, 묘시, 진시, 사시, 오시를 넣으면 알겠죠. 사주에서요. 자, 토가 많이 있습니다. 1970년생입니다. 경술생입니다. 경술생. 그 다음에 병술입니다. 병술월이고, 그 다음에 개미입니다. 개미. 자, 오행상 토가 많이 있습니다. 술과 미가 많이 있다. 그러면 술과 미가 많이 있으면 어떠냐? 얘가 많으면 어떠냐? 이것이 많이 있으면 첫 번째 술과 미가 많으면 첫 번째 얘가 오행상 목이 뿌리를 못 내린다 이걸 이야기죠. 뿌리를 못 내려요. 너무나 건조하고 모래사막 같은 곳에 있기 때문에 얘가 크게 성장하지를 못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지. 성장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이렇게 뭐냐 화기가 어떠냐 이런 경우 화. 토의 기운, 자, 화와 토는 원래 하여튼 같은 물인데, 이렇게 있을 때는 화토가 말할 때 얘는 화는 얘 묻혀가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감이 없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화의 기운 자체가. 묻혀가기 때문에. 자, 묻혀간데, 이렇게 결국은 이 화는 술과 비는 같은 패거리니까 이 화기 자체가 있을 때 이런 경우는 뭐냐면, 화기 토의 기운 자체가 워낙 세지니까 다른 것을 금과 수나 목을 더욱더 악화시킨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 다음에 얘가 많으면 뭐냐? 토, 금 자체가. 토가 많으면 금이 매몰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얘가 매몰된다는 건 토다 금매라서 자기의 자존감, 이금 자체가 자기의 두각을 발휘하지를 못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육친에서 얘가 뭐냐 이걸 보겠지. 육친에서. 육친에서 뭐고 또 십성에서 과연 얘가 어떤 거에 해당이 되냐를 볼수 있겠지. 그런 부분이 화가 약하다 이걸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오행상 수, 맨 마지막 수. 이렇게 많으면, 술미가 많으면 수가 토다 수색 막힌다 이 말이에요. 얘가 막히니까 큰 문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공식입니다. 공식. 술미가 많으면 좋지가 않다 이걸 얘기죠. 이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뭐냐? 암인자다 암이 되겠죠. 오장육부는 어찌나 내장기능이겠죠. 내장축 위장기력 이쪽에 관계된 부분이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자 그런데 그것만 갖고 볼 수는 없겠죠.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술미가 많이 있네요. 술미. 이게 많으니까 결국은 이 사주에서 개수를 갖고 있는데 자기가 수를 갖고 있어요. 수. 수를 갖고 있는데 얘가 많이 있으니까 얘가 막혔겠죠. 건강에 이상이 있겠다. 문제가 있겠다를 그냥 공식에서 보여주고 있죠. 아, 몸이 허하구나. 항상 위태위태하구나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대운을 보자. 이 사람이 대운을. 여성입니다. 여성. 을묘 이렇게 됩니다. 을묘. 갑신, 개미, 개미, 이모, 정사, 이모, 신사, 경진, 이렇게 대운 흐름 자체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7대운, 17, 27, 37, 47, 57세 현재 신사대운에 있습니다. 신사대운.
그런데 여기에서 신사대운에 있는데 이 사주가 지금 54세입니다. 54세 여성분이에요. 태어난 시가 이게 왜 중요하냐? 태어난 시가 시에 의해서 이 사주가 수명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주가 갑인시다 했을 때, 갑인시다 했을 때 여기서 사라는 글자가 들어서 인사 형사를 합니다. 수명에 관계된 부분을 탁 치고 있지요. 현재 이 사주가 굉장히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시가 어떤 신가를 좀 알고 싶다 해서 문의가 들어오는 건데, 만약에 이게 들으면 인사 형살이 들어왔구나 이걸 이야기해줘. 그러면 뭐냐, 상해 수술을 받는다 이걸 알려주겠죠. 아, 수술이구나. 그런데 얘가 인시일 때는 갑인시는 어떠냐, 수술하다가 도중에 사망하냐 아니면 수명이 이 사주에서 신사에서 수명이 끊어지냐 이걸 놓고 볼 때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하지만 그래도 극복이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극복이 수술해도 살아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57세 이때는 괜찮다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주가 이런 경우는 그렇다. 그런데 만약에 갑인이 아니고 을묘일 경우는 어떠냐, 을묘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묘시냐, 5시 30분에서 7시 30분 사이에 묘시에 태어났냐 이렇게 된다면 신사가 들어왔어도 뭐냐, 을신충을 치죠. 수명에다. 근데 여기에 들 때는 이때는 상해 수술을 받지 않는다 이걸 얘기죠. 그럼 상해 수술을 받지 않으니까 을묘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죠. 지금은 수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수술을 받고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래서 묘신은 해당이 안 된다. 왜? 수술을 안 하니까 이거겠죠. 인시다면은 수술을 한다. 그러나 살아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병진시다면 어떠냐, 병진시. 자, 병진시다면 오행상 토가 많이 있습니다. 토 기운 자체가 많은데 이럴 때 이 속에 있는 수명이라는 글자가 이 안에는 그래도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요. 버티고 있는데 걔는 결코 쓰러지질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때 진시에 해당이 돼도 지금 상해 수술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병진시도 이런 때도 내가 보기에는 해당상이 아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진시. 그 다음에 만약에 정사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게 정사다 이렇게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올 때 사사가 이렇게 들어오죠. 사사가. 얘는 개수는, 이런 경우는 개수는 토에 의해서 이미 얘는 막혔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막혔어요. 그리고 화에 의해서 증발이 되고 있겠죠. 증발이 되니까 얘는 개수는 뭐냐, 사시다면은 이때는 수명을 살아날 수가 없다 이걸 이야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태어난 시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날 태어났는데도 똑같이 이날 태어났는데 진시나 묘시는 괜찮은데 어떻게 9시 30분 이후에서 11시 30분 태어났다고 갑자기 수명이 여기서 끊어지느냐, 신사에서 끊어지느냐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시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출산 타결할 때 혹시라도 제왕절기를 한다면 시 이것만큼은 잘 봐라. 얘는 중년 말년 모든 부분을 자주 오자는 건데, 신사라면, 아니 정사시에 태어났다면 이 사대운에서 수명이 끝났다 이걸 이야기 주겠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갑인시다면 이때는 인사 형사를 하지만 사가 들어올 때는 형사를 하지 않지만은 얘가 오히려 형사를 좀, 얘는 그래도 수술을 받고 상해를 받고 살아남는데 정사가 들어올 때는 살아남지를 못하고 수술 도중에 합병증으로 이 사주는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주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약에 사시다면은
그렇게 길지가 못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인시라면 이게 경진 대운에 들어와서는 갑자기 큰 수술을 했어도 인상 수술을 했어도 펄펄 난다 이걸 가리기 때문에 펄펄 날아요. 펄펄 나는 적개꼬리가 아니라 이때는 이 삶 자체가 갑자기 내 인생 새롭게 생각 토가 많이 있는데도 수명을 상징해주는 식상이 진의 뿔을 내리고 있으니까 이때는 수명이 회생이 된다 살아난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리고 오히려 다른 일 일거리가 이렇게 상해 수술을 받았는데도 오히려 인시라면 수술을 받는데 이때는 일자리가 보장이 된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일거리도 생기죠. 이 사주에서는 정제가 들어오면서 얘와 합을 하니까 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술과 미가 사주에서 많이 있으면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일간 자체가 위태위태하다 이걸 얘기해주죠. 단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일간이 다 토가 아닌 상태에서 있고 만약에 무토나 기토이면서 무토나 기토이면 술과 미가 많이 있는 경우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는 차이가 있다. 어쨌든 일이 개수의 일간을 갖고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시에 의해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 오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 시가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 사주는 묘시 진시는 아니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인시나 사실 것이다. 그러나 사시다면은 수명이 길지 못하다. 준비하라 이걸 이야기해 주고 인시다면은 앞 수술 받았어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잘 넘겨라 조금만 넘겨봐라 괜찮다 이때는 회복까지 된다 이게죠. 큰 수술에도 회복이 가능하다. 사주가 사주에서 시가 이렇게 중요하다. 술미가 많으면 모든 부분을 막는다. 토가 쌓이고 쌓이면 암인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토가 많으면 암인자입니다. 암인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참고해 보시라. 태어난 시가 중요하다. 술미가 많은 사람들 항상 먼저 건강관리를 해주시라. 그리고 아 내가 어느 시기가 문제가 있겠구나를 알고 미리 아 그 시기를 잘 슬기롭게 넘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갖고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태어난 시가 중요한 것을 또 한번 제가 사주 한 사례 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